여러분 안녕. 일본에 다녀온 쇼핑템,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 사는 재미가 있고 보는 재미가 있고 돈키호테 제품들 중에서도 내 돈 내산했고 제품력이 좋은 걸로만 엄선해서 보여드릴게요. 출발. 첫 번째 아이템은 제 인생 스프레이, 완전 정착템입니다. 요거 되게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 스프레이 완전 추천. 밀본의 니제르 홀트핏 베일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세팅력이 전 세계 최고예요. 다이슨 한번 말고 나면 현관에서 다 풀리는 거 아시죠? 볼륨 어떻게 살려요, 소살님? 늘 저한테 그 질문 하시거든요. 저 이걸로 살려요. 안에 볼륨이 진짜 짱짱하게 잡히거든요. 그러면서도 샴푸는 또 잘 돼요. 집중 분사가 되죠? 정말 강력한 세팅력으로 볼륨용으로 얘를 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프트예요. 매일매일 데일리로 컬 정도만 써주기 좋아요. 얘는 볼륨용, 얘는 컬용, 이런 식으로 쓰기에 한 살 짝꿍 무조건 사세요. 자, 이거 뭐야? 역시 일본은 헤어 제품이죠. 얘는 헤어 젤입니다. 로리타 하드 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뉴진스 깻잎머리 많이 하죠. 한올한올 좀 이렇게 정돈할 때 쫙 올라가요. 얘도 강력한 세팅력. 나는 젤탑이 좋다 하신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자, 헤어 세팅력은 일본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유자 가글이에요. 아니, 사실 이 제품이 대한민국 제품이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유명하고, 특히 일본 돈키호테에서 승무원들이 사는데.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엔화가 워낙 지금 엔저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사와서 다 나눠줬어. 다들 난리더라고. 우리 항상 가글이라고 하면 센 거 막 이런 거 많이 찾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가글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은은하게 나는 프로폴리스 향기가 나고 유자향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유자향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맛있게 가글할 수 있다? 그 정도? 얘 대박은 뭔지 아세요? 가글을 하잖아요? 찌꺼기가 나와요. 모르고 그냥 썼을 때는 찌꺼기 나와서, 아, 여기 유자 껍질 들어갔나 보다. 내 음식물이 흡착을 해서 응고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단백질을 좀 흡착하는 그런 기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해보면 다른 걸 못 넘어가요. 너무 개운해서. 제 추천은 150ml를 돈키호테에 있다면 그날 한번 써보세요. 와, 진짜 개운하답니다.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서 내가 막 너무 귀여워. 이 제품이 뭐냐면 엉덩이 비누. 엉덩이 전용 비누요? 네. 그럼 이게 필요한가? 야, 너무 좋잖아. 엉덩이 맞고 있는 것 같아? 이 안에 피치 스크럽이 들어가요. 그래서 엉덩이 보면 이렇게 까실까실한 부분, 색소 침착도 많이 되어 있고 각질이 사실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자극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스크럽 비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까끌거리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쓰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딱 있으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 좋다. 복숭아 향 난다. 그래, 향기가 너무 좋다니까? 이거 쿠팡에서 3개에 23,82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10개 사와도 3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선물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돌리기에 좀 부적절한 비누인 것 같아. 팀장님. 아니야. 생긴 건 이렇게 귀여운데 회사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고소당할 수 있음. 이 제품이 우노 UV 퍼펙트 젤이에요. 진정한 올인원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 에센스, 크림, 자외선 차단, 그 네 개를 한꺼번에. 완벽한 올인원으로 만든 제품인 거예요. 제가 또 성분표를 보잖아요. 트라넥삼산이 들어가 있어. 기미 색소 침착에 좋은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드름에 좋은 성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드름 예방에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이렇게 바르면 엄청 시원하다. 그리고 약간의 톤 보정이 되면서, 뭐야? 좋잖아. 우리 아빠, 남자친구, 남편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 그럼 차라리 이거 하나 쥐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 차단도 SPF 30에 PA 3뿌리거든요.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다. 꿀템이다 이거. 끈적임도 없어. 산뜻해. 마스카라. 마스카라의 이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순한 맛의 마스카라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제품이 딱 그랬어요. 디어 퍼펙트 익스텐션 마스카라 포 컬입니다. 미온수랑 내가 평소에 쓰는 세안제 있죠? 그 정도로도 클렌징이 가능해서 그래서 좀 눈이 편안하더라고요. 어? 빨간색이요? 색깔이 루비 브라운. 좀 그윽해지더라고요. 일본 분들 참 잘하시는 게 브라운도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루비 브라운. 진짜 색깔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마스카라 고를 때 저의 기준, 이지 워셔블 추천. 나 이거 너무 좋아. 아이라이너. 근데 이름이 러브 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다크 브라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데리고 왔잖아요. 브라운이 이렇게 그윽하고 예쁘게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텐션이 너무 좋아요. 소프트한데 텐션이 좋아서 초보자들 막 덜덜덜 떠는 그런 분들 쓰기 너무 좋아서 그냥 되게 간편하게 외출할 때 실오라기 하나는 그리고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 진짜 아이라이너는 다시 가도 이 제품 살 것 같은데요. 땀 많은 사람들 필수템 사라사라 데오나츄레 냄새 제거 크림. 발냄새 억제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고 요거는 겨드랑이용으로. 아 진짜 여름에 그 쉰내 뭔지 알아요? 에티켓으로 이런 건 하나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매트한 크림 재질? 이 정도 완두콩 크기만한 정도 양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질감 처음에는 기름진 것 같다가 나중에는 뽀송뽀송해져요. 무색 무취 보송해줬어요 좀. 성분 자체가 명반이라고 하는 천연 광물의 일종이에요. 땀을 억제해주면서 모공을 좀 조여주면서 냄새를 정말 밀착 마크해줍니다. 오 이거 괜찮다 그래서 바로 지고 갖고 왔어요. 여기서 잠깐 돈키호테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지 않아요? 약간 다이소 같은 거 아니에요? 비쌉니다.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이 드럭스토어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그냥 한 큐에 쇼핑을 하시기 좋기 때문에 돈키호테 가시는 거고 5,500엔 이상을 결제를 하면은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거 다 몰랐어요? 지금 나온 건 다 처음 봤어요.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처음 보는 템들인가요? 아니, 물론 꿀템으로 유명템들도 있고 제가 검증한 제품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템이에요. 시미토리 얼룩 제거제. 얼룩 제거제에 목숨 건 사람. 사이즈 딱 좋지 않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괜찮아요. 구성이 이렇게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법 바로 팝하고 돌리시면 되고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거를 오염물 묻은 데 있잖아요. 물 안 묻혀도 돼요. 그냥 바로 갖다 대버리면 돼요. 액체로 돼 있어요. 어머? 안 지워지는데? 처음엔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얼룩에다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자체를 그냥 세탁할 때 있잖아요. 같이 돌리면 돼요. 그랬더니 싹 없어져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깊은 얼룩일 때 울이나 실크 같은 거 옷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이제 뭐 새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끔 나온 센스. 핸드백에 쏙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지우기 꿀템. 이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병꾸가 유행인 거 아세요? 병꾸? 병기 꾸미기. 친구 옆에서 사서 그냥 좀 따라서 봤어요. 너무 그 주변에 이 향기로 가득해가지고 향은 잘 잡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은근 아니 난 변기에서 복숭아 냄새 나는 거 싫어. 근데 왜 들어갈 때마다 좋은데?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지 막 이랬던 분들 한번 사보세요. 이거 괜찮답니다. 자 뚜껑을 엽니다. 복숭아 향. 이게 정확히 말하면 복숭아 향이 아니라 복숭아 향 젤리 향.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분 봤더니 향료랑 개미활성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기 세정도 되면서 향을 좀 잡아주는. 딱 붙어 있어요. 변기 물에 안 쓸려 내려가요. 이런 복숭아 향의 향 좋아하시는 분들 병꾸 한번 해보세요. 의약품 나갑니다. 저 약국 가서 쇼핑 많이 하는 여자인 거 아시죠? 파스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번에 진짜 쓸어왔잖아요. 로키소닌 파스 중에서도 골드 컬러의 EX를 사셔야 됩니다.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두꺼워요. 얘는 얇고 밀착력이 좋아서 착 하고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두 팩으로 나눠져 있고 7개씩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얇죠? 1번 이런 거 참 친절해. 2번 테니스가 또 유행이라서 손목 아프신 분들 많죠. 엉덩이 아니지. 아, 나 자꾸 엉덩이 비슷해. 엉덩이가 생각나. 어깨, 허리, 발목, 무릎, 손목, 뭐 엘보 이런 데 다. 이게 몇 시간 지나면 소염 진통 효과가 확 와가지고 약간 열감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강하진 않아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인생 파스 무조건 사세요. 와 제가 진짜 엄청나게 쟁여오는 제품이에요. 밴드에이드 방수밴드예요. 방수밴드가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질이잖아요. 듀오덤이죠. 그 듀오덤은 의료기기, 얘는 의약외품. 부위별로 있는 데다가 키즈도 있거든요. 데일리로 쓰기 괜찮아서 상비템으로 정말 잘 갖고 있습니다. 밀착력이 괜찮고 얇고 촉감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좀 살 같은 느낌? 착붙! 얘는 무조건 사오세요. 여기 모기 물려가 계속 상처 나가지고 이거 붙이고 있었거든요. 하루가 넘었어요. 샤워 두 번 했거든요. 잘 붙어있죠? 지금 붙인 거? 24시간 지난 거. 굳으시는 발 까지신 분들 그리고 막 손톱에 까시렉 일어나면 이거 떼다가 여기 이거 어떻게? 나 맨날 그래. 그런데 반창고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거야! 액체 반창고거든요. 좀 묽어요.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 옛날에 본드 불면
본드 아니고 그 본드 아니고 컬러 풍선 뭔지 알죠? 그 빨대랑 같이 있는 거 문방구에서 팔던 거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조금 약간 그랬는데 썼더니 좋더라고요. 밀착력 대박이에요. 허물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까진 부분에 하면은 따끔따끔 하거든요. 그 이유가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외부로부터 차단을 시켜주는 것. 얘도 자꾸 사오게 되더라고. 토라후루 난코 프로퀵 구내염의 직방입니다. 알보칠 바로 근데 이 제품이 연고 바르면 그 뭔가 맛이 나면서 되게 불편감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보다 불편감이 덜해요. 연고 형태로 되어 있고 코팅이 되면서 입안에서 굳는 느낌? 후덕하죠. 요게 패치 형태도 있거든요. 패치형도 좋고 얘도 좋고 구내염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갖고 오세요. 네이버에서 37,000원을 받만 한단 말이야? 이거 하나에? 네이버에서 있으면 그냥 사갖고 오세요. 일본 국민템 중에 하나. 300만 개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특히 일본 직장인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 메나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직구해서 사드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애기 소고기 들어가 있네? 하루에 두 알. 하루에 두 알이요 심지어? 일주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알 사이즈 괜찮네요. 여기 안에 베리 성분이 들어가는데 아시죠? 베리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거 그게 눈에 좋습니다. 빌베리를 주 원료로 하고 블루베리 비해서 빌베리가 4배나 안토시아닌이 더 풍부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먹고 재구매하는 눈 영양제. 눈이 좀 약하시다면 갖고 오세요. 비염약이 좋은 게 또 일본에 많거든요. 제가 이 제품이 진짜 잘 들어가지고 또 재구매를 했거든요. 알사이즈 작죠? 비염약은 거의 항히스타민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항히스타민이 졸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얘를 먹잖아요? 하루 종일 괜찮아요. 왜냐면 2세대 항히스타민이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 입이 마르지 않아요. 비염약 많이 드신 분도 아실 거예요. 아, 그 입 마르는 그 느낌 너무 싫어. 공복에 먹어도 좋아서 효과 빠르고 그래서 얘를 쟁여왔습니다. 누구나 신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급동이 마려울 때 스토파 지사제 EX입니다. 일본 뭐 급동약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 아플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행 가면 전 늘 그렇거든요. 물이 바뀌니까 그럴 때 딱 먹어주니까 배 아픈 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상비템으로 갖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얘가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급동약이니까 지하철에서 그냥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자몽 맛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물하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봐봐. 나 지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지금 미치겠네. 막 별이 보이는데 이거를 다 녹여. 빨리 녹여낼 것 같잖아. 나가야 할 것 같아. 여행을 가도 제 친구는 막 내가 산 것만 따라서 나는 주구장창 알아보고 다 써보고 막 성분 따져보고 돈키호테 치고 자꾸 괴롭히고 그러라고 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닐 테니까 영상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셨나요? 알람 설정 하셨나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여행 가자.